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X6를 좀 시승해보는 날이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X5 신형 시승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차가 너무 만족스러웠지만 또 우리의 감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심장은 이 녀석을 향해 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디자인이랑 설명을 다 드렸지만 와, 이거 브루클린 그레이,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여성분들도 혹 가겠는데요?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색이 진짜 잘 팔린대요. SUV는 아니고 이제 SAC라 그래가지고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살짝 용어가 좀 달라요. 이게 2008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가관이었거든요. 도로에 무슨 탱크가 다닌다, 무슨 야 다 세단 사는데 무슨 저게 뭐냐 그랬는데 얘가 바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쁘네. 뭐 저렇게 생긴 SUV가 다 있어. 저 너무 이쁜데. 저 타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 이제 거의 쿠페형 SUV 시장에 진짜 굳건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라이벌 차들 있죠. GLE 쿠페, 그다음에 QA 있잖아요. GLE 쿠페가 또 할인을 지금 2천만 원 넘게 해요. 딱 좀 강력하게 나왔는데 GLE 쿠페가 강력한 할인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GLE 쿠페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신형이 좀 나오긴 할 텐데 얘랑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이 X6만의 매력이 뭔지, 그리고 오늘 운전을 해봐야 돼. 나 이거 오늘 너무나 운전해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이제 이쪽에 옆으로 좀 삐죽하게 피어나와 있어가지고 그릴 모양이 이제 X5랑 확연히 달라요. 그 액티브 에어플랩 열리는 거 봤죠? 쫙 열리면서 뭔가 로봇같이. 여기 이제 아이코닉 글로우가 불빛이 싹 나오면서 밤에 달릴 땐 진짜 멧돼지, 형광 멧돼지 요런 느낌이고, 요런 부분이 좀 다르네. 여기는 X5랑 다르게 요런 쪽이 좀 더 강력한 범퍼가 달려있어요. X5는 요쪽에만 좀 달려있는 추세였는데 얘는 요기 밑에까지 좀 우락부락하게 달려있는 느낌이고, 사실 얘는 X라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로지 M 패키지만 살 수가 있거든요. 눈빛이랑 이런 데는 뭐 기존에 보여드렸던 페이스리프트 했던 X5나 X6나 다 똑같이 나왔어요. 일단은 뭐 X5보다 이게 65mm가 낮은데 이 차가 더 낫냐? 그리고 어차피 이 차가 또 X5보다 좀 더 길어요, 길이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죠. 요 라인. 요 라인 미치지 않았나요? 요 라인이 너무 이쁘고, 요쪽 라인 있잖아요. 살짝 뻥 좀 보태면은 우루스랑 비벼도 조금 살아남아요. 비등비등하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조금 살아남을 정도로 얘가 이뻐요. 이전에 제가 X6 촬영할 때 그 출고 차량이라서 진짜 뒷좌석 한번 앉아보고 시원하게 욕 한번 날려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제일 불만인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앉아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뒷좌석에 내리셨어요. 하도 제뻘님께서 네. X6 뒷자리를 너무 욕하시길래 네. 제가 직접 타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네. 잠깐 한숨 자버렸어요. 지금 이제 한번 앉아볼게요. 한번 앉아보시죠. 일단은 제가 X6를 시승할 때마다 일단 요 문 들어갈 때 있죠. 요게 살짝 이 다락방의 요 느낌 있잖아요. 다락방 들어가시고 요게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깃꾸깃 타야 되는 이런 느낌이 있고, 딱 이렇게 앉았을 때 그래도 이게 X5랑 요 앞뒤 길이는 똑같잖아요. 요런 데는 요런 데는 똑같은데 머리 안 닿아요. 안 닿는데 그 내 범죄자의 심리처럼 위기감이 좀 있어요. 이게 내 머리 막 스치려고 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 아세요? 머리카락이 또 살짝 스치거든요. 잡힐 듯 말 듯 시트가 나를 좀 많이 가리고 있는 이 느낌하고, 좀 뒷좌석 사람이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요 창문이 여기가 좀 높게 올라오고 여기가 좀 좁아서 요런 데서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이게 디자인 때문에 이런 걸 다 포기하고라도 X6를 가는 거거든요. 조수석을 좀 뒤로 많이 밀었을 때는 무릎 공간이 요 정도가 나오는데 발밑 공간이 있어서 요 정도는 괜찮네요. 앉을만은 해요. 근데 얘도 여전히 그 리클라이닝 기능은 딱히 없고요. 요 머리 공간이 항상 나를 좀 살짝 불안하게 만드네. 근데 애들이 타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그냥 X5랑 아예 똑같네요. 뼈대가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X5랑 X6랑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진짜 이게 패밀리카로 가능할까? 와이프를 설득해야 돼. X5를 와이프를 설득을 했어. 하지만 막상 매장 가서 난 X6를 계약할 거야. 이거 테크트리를 잘 짜야 되거든요. 그 테크트리를 좀 잘 도와줄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네. 딜러와의 합이 되게 중요해요. 와이프를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사모님들이 일단 네. 뒷좌석에 타보실 경우 네. 한번 타보시고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한번 이쪽을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멋진 엉덩이를 만나. 이렇게 되면은 진짜 사모님들 어머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혹하긴 하겠네. 일단은 제가 유일하게 SUV 뒷모습 중에서 진짜 이거 거짓말 못해요. 우루스한테 조금 기어오를 수 있는 차예요. 이게 이렇게 열어주면 또 사모님도 어머 이게 다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다 열리는 이런 디자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아쉬운 게 요 이제 X5는 그 크램쉘 도어잖아요. 이렇게 열리는 거. 근데 얘는 그게 없다 보니까 요게 턱이 있어, 턱.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올린 다음에 내릴 때 요쪽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랑 이런 거는 이제 뭐 X5랑 똑같은데 얘는 이제 이 높이 때문에 높이 짐을 못 쌓는 거랑 얘는 이거 수동이잖아요. 그 X5는 자동으로 휘잉휘잉 닫히는데 얘는 수동으로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요 정도 이렇게 딱 닫아놓고 다니고 평상시 열면 되니까.
와, 여기 여전히 더 깊네. 와, 얘는 X5보다 더 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차 높이 조절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올렸다 내렸다. 에어 서스펜션 안 들어간 차 이제 저도 눈길을 좀 안 주게 돼요. 승차감 때문에. 와, 여기 지금 차 다 내린 거죠? 아, 이쪽에 거의 틈이 없네. 거의 이거 스포츠카 자세인데요? 아, 이쪽 공간이 이 정도로 나 내려오는구나. 야, 역시 에어 서스펜션 있어야 돼. 여러분 진짜 좀 스포츠카의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 오늘은 이거 출고차 아니니까 앉아봐도 되죠?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아, 근데 요 차는 이제 블랙 시트가 들어갔네요. 브루클린 그레이가 블랙 시트가 더 잘 어울리네. 자, 이거 시트도 앉아볼게요. 자, X6도 뭐 X5랑 다를 점 없는데 방금 이 차를 우리가 엄청 낮춰놨잖아요. 나 지금 무슨 세단 타는 줄 알았어. 타기 되게 편해. 얘는 발판 따위가 필요가 없네요, 아주. 사실 이 X6도 X5랑 똑같은 차체이기 때문에 운전성은 정말 다를 게 없어요. 아까 저 뒷좌석에서만 아, 살짝 좀 답답하다. 뭔가 좀 내가 쫓기고 있는 것 같다. 프리즘 브레이크 이걸 찍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운전석은 너무나 괜찮고요. 뭐 다 똑같네요. X5랑 뭐 시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별 다른 게 하나도 없고요. 아, 이쪽에 이제 드디어 X6라고 들어가네. 솔직히 의자 앉아보면 얘 안 보면은 무슨 차인지 모를 것 같아요. 예, 그죠? 다 똑같아 아주. 다 X5랑 아예 다 똑같고요. 완전 형제차라고 보시면 돼요. 저 뒷부분 빼고는 아예 다를 바가 없어요. 잿벌님, 아, 네. 그때 빌려간 돈 혹시 언제쯤... 아, 피디님 집에 지금 정수기랑 인터넷 바꾸게 됐죠? 네. 돈 갚을 방법이 생겨나세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77만원 손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빌린 돈 달랬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아, 네, 거기 아정당이죠? 아, 네, 거기 지금 인터넷이랑 정수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렇게 빨리요? 아,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다 됐어요. 아, 근데 주말에도 상담이 돼요? 아, 뭘 모르시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몰라요? 국내 가입자 수 1위.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벌써 돈 다 갚았네. 아니,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왜 안 해요? 알뜰폰도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돈 갚고 지금 꽁돈 더 생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좋죠. 좋잖아요. 좋잖아요. 아, 참, 그리고 제가 일부러 네. 오면서 이제 커피를 사왔는데, 네. 지금 냉온 컵홀더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계속 꺼놨어도 얼음이 계속 살아있습니다. 아, 여기, 맞아. 냉온 컵홀더 되죠? 오, 지금 시원하네. 아, 그리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먹을 때는 이쪽에다 뜨거운 거 눌러놓고, 요런 거는 좀 굉장히 좋고, 컵이 낮은 걸 해놓을 때는 보시면 여기다 무선 충전을 해놓고도요, 와, 요런 식으로 그나마 꺼낼 수는 있어요. 요 정도 컵 길이는. 근데 요보다 컵이 더 높으면은 이제 꺼내기가 좀 힘들고. 이 친구가 지금 네. 톨 사이즈가 아니라 그란데 사이즈입니다. 아, 그란데 사이즈? 아, 근데 요 X6는요 확실하게 X5보다는 요 썬루프 길이가 짧네요. 그래서 아까 뒷좌석 앉았을 때 좀 더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은 게 요쪽 부분까지 좀 돼 있으면 개방감이 느껴졌을 텐데 여기까지만 돼 있는 거 보니까 얘는 확실히 운전자만을 위한 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임님 제 생각인데 이거를 사모님을 설득을 해서 이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사모님이 뒤에 타는 게 아니라 차를 뺏길 것 같아. 내가 탈게. 그렇죠. 아, 그런 부작용이 좀 있다. 여러분 그걸 좀 각오하시고 계약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제 드디어 이제 X6 신형을 이제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처음 타자마자 느껴지는 게 지금 이게 X5랑은 느낌이 확연히 다른데요? 낮게 깔리는 느낌이 조금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방지턱을 넘어보잖아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고 이런 느낌은 다 좋은데 X5보다도 더 단단해요, 차가. 뼈대는 이제 같은데 네. 차체 세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조금 더 스포티함을 가지고 있다. 확실히 노면을 더 잘 읽고요. 이 요철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스포츠카에 좀 가깝거든요. 아, 이게 X5의 컴포트 느낌하고 지금 현재 이 차의 컴포트 느낌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낮은 거는 부드럽게 넘고 단단한 느낌이 들지? 그래서 X5랑 그 승차감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패밀리카로 이용하실 분들 그리고 좀 더 낭창낭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X5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탑앵고는 기본이고 애초에 이 3000cc 가솔린은 뭐 조용한 거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2000cc가 아닌 이상은 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3000cc 디젤도 되게 조용하잖아요. 30D가 의외로 정말 많이 팔린다고 해요. 디젤 모델이 무조건 요 40i를 강추를 했었는데 왜냐면은 마력도 41마력이 오르고 연비도 1km 이상 오르고 그다음 토크까지 올랐잖아요. 그리고 성능까지 다 오르다 보니까 그런데도 디젤을 선택하는 거 보면은 3000cc 디젤은 정말 물건이거든요. 지금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다시 가솔린이 다 1700원 이상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 디젤은 또 1600원대라는 거 가성비를 생각하면 또 디젤로도 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어때요? 실제 파는 비율이 어때요? 30D가 확실히 너무 잘 나가고요. 물론 40i에도 잘 나가지만 뭐 유류비 감면적으로나 연비 측면이나 30D가 조금 더 잘 나가는 거. 그러니까 신기해.
난 무조건 아직도 가솔린이 대세일 줄 알았는데 뒷좌석 감옥은 좀 어떠신가요? 감옥이라기보다는 저는 천국에 가깝다고 조금 더 표현하고 싶고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 나쁜 여자한테 끌린다 그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끌리고 있어요? 너무 끌리는데 20대죠? 네. 끌릴 때죠.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요 차도 큰 차인데 반에 이제 후륜 조향이 없기 때문에요 꺾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3차선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밟아볼게요. 쭉 X5의 스포츠 모드를 넣은 느낌이에요. 지금 컴포트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좀 차체 세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안 편한 건 아니거든요. 편안하긴 편안한데 좀 더 극강의 편안함을 원하면 무조건 X5로 가야 돼요. 근데 요 차에 뭐 적응하면 되죠. 요 차급에서 승차가 하면 다 거기서 거긴데 유일하게 요 X6가 진짜 살아남은 이유는 누구나 인정하는 기본기, 이 주행성, 탄탄함. BMW 하면 요 주행성. 사실 BMW 주행해보고 까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 절대 없죠. 왜냐면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그냥 보여주고 싶은 차고, BMW 같은 경우는 타보고 싶게 만드는 차다. 타보고 싶게 만드는 차다. 유일하게 주행성 비교하라면 좀 포르쉐 정도? 우르스 정도? 우르스 정도? 저도 우르스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바뀌어서 칭찬할 점은 요쪽에 14.9인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화면이, 야, 진짜 크게 나오네.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켜놓은 거죠? 네, 맞아요.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다니면은 진짜 뭐 불편한 점은 전혀 없겠네요. 다만 이제 좀 단점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내가 공조 조절을 하고 싶다 하잖아요. 내 이 공조를 냉난방 시스템 메뉴로 하고 싶다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터치로 다 해야 돼요. 거의 컴맹인 사람들은 이런 거 진짜 뭐 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너무나 터치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근데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긴급적인 버튼들은 물리적인 버튼은 다 빼놨어요. 이런 거? 앞에 스키가 찬다거나 뒤에 스키가 찬다거나 급한적인 부분들은 다 밑에 빼놨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와우!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 저쪽에 HUD가 저렇게 좀 강력하게 변신을 해요. 내가 달릴 준비가 되었다. 근데 저것도 좀 시각적으로 되게 보는 재미가 납니다. 패드시프트로. 엑셀을 진하게 밟아줄 때 이 배기음 방금 들었어요? 우왕! 이 소리는 괜찮은데, 전 또 이 마이너스를 튕길 때 이 백프레셔가, 살짝 진짜 귀엽게 들려오네. 귀엽게 백프레셔 빼고는 되게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더 만족스러운 거는 이제 BMW 하면 브레이크잖아요. 브레이크가 그냥 내가 원하는 데서 잡혀요. 내가 멈추고 싶으면 바로 멈출 수가 있고요. 내가 이 앞차에서 가까이 멈추고 싶다 바로, 그리고 내가 멀리서 멈추고 싶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탔던 그 EQE 같은 전기차는 사실 브레이크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서 미리 그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차는 적응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 이 차를 타보는 분 누구나도 이 브레이크는 바로 적응할 수 있어요. 우와. 지금 근데 지금 또 그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벤츠 GLE 쿠페가 2,000만 원 넘게 할인을 해요. 지금 왜냐면은 이 차가 나온 시점에서 걔가 초강력 할인을 해버리면은 좀 이거 좀 불안할 것 같거든요. 불안하긴 해도 언제나 BMW의 X 시리즈만큼은 따라올 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할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뜨끈뜨끈하게 나온 차니까 믿어주시고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 급에서는 X6가 갑이기는 해요. 카이엔 쿠페는 이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제가 요번에 옵션을 넣어봤더니 거의 1억 6천 7천 그냥 나오더라고요. 신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얘는 거의 4천만원이 3,4천만원이 싸요. 가성비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은 사실 더 이뻐요, 카이엔 쿠페보다. 그리고 지금 주인님처럼 이제 저렇게 뒷좌석에 오래 앉아서 갈 때도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허리는 정말 안 아프고 답답한 면은 조금은 있지만서도 그게 뭐 두세 시간 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참을만 하다. 근데 우리 또 구독자들은 이런 리뷰보다 더 궁금한 게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너무 잘 알죠. 이걸 내가 그래서 얼마에 살 수 있는데? 월 나비금 얼마인데? 나 이거 카푸어로 살 수 있어 없어요? 이걸 좀 얘기해줘야죠. 정말 정말 약속 하나 드리자면 어딜 가서 보셨던 누구한테 보셨던 제가 그보다 더 할인을 많이 해드릴 테니 연락 한 번만 꼭 주십시오. 대치지점 김종우 주임 찾아주시면 제가 남들보다 더 할인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짜로요? 정말로. 요즘에 우리 또 정통 SUV 같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이쪽 라인이 보시면은 세단과 SUV의 좀 중간점 같은 시야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세단을 타던 사람들은 좀 자연스럽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 높은 SUV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보단 X5로 가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거 후진 보조장치 한번 보여드렸죠? 그때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얘도 똑같이 200m 되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거 누르면은 뒤로 미친 듯이 가니까 요 기능도 마찬가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그림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야, 아이언맨 같다 진짜. 아, 오늘 진짜 X6 대만족.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아, 이게 쿠페형 SUV 1인지 알 것 같아요. 일단 승차가 너무 편하고요. 차 잘 나가고. 아, 그리고 마력대까지 오르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연비가. 아, 연비부터 엑셀 밟고 치고 나가고, 뭐 터보렉 따윈 느껴지지도 않고요. 모든 게 다 느껴지는 팔방미인의 차예요. 저는 이거 패밀리카로 아주 충분해요. 네, 공간적인 측면도 여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BMW 대치전시장 그 김종호 주임님 더보기란에 연락처랑 남겨놓을 테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연락 주시고, 뭐 전국에서 제 1등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진짜 1등이고, 시승도 언제든지 시켜드리고, 와이프분 설득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설득까지 가능해요? 네, 설득까지. 테크트리 가능? 테크트리 하나부터 열까지. 왜 X6가 남편분한테 왜 필요한지, 아, 왜 골프 치러 갈 때 내가 남들한테 왜 자랑을 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제가. 네.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저한테 언제든지 꼭 전화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일 열심히 하시네요. 진짜 일 열심히 하시네요. 일단 또 5 시리즈가 또 남았죠. 풀체인지. 아, 풀체인지 5 시리즈랑 제가 또 이제 X5 501로 한번.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